또 내일 또 갈 거예요. 아. 우와, 마늘을 엄청, 이게 단양 육종 마늘인가 보다. 단양 육종 아니래요. 예? 육종이 아니라고 저보다. 아, 단양은 육종이 아니에요? 그 마늘이 네. 자작을 해야 되는 육종이라도 굵으면 육종이 안 돼요. 아, 더 많이 열려서 굵어지는구나. 그럼요. 네. 육종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럼 엄청 오래 사셨겠네요. 예. 100년도 넘으셨게 사셨을 것 같아요. 꼬맹이 손님들이 많으니까 빨래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구나. 지금도 나무도 떼고 연탄도 떼고 다 하시는 거예요? 난방을? 같이? 근데 이 방 솔직히 나무 떼야 이 방은 나무 떼는 방. 어우, 가마솥이 엄청 크네. 이게 몇 말짜리예요? 이게?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는데 이렇게 큰 거. 9말. 많은 9말. 너희 9말이야. 어휴. 아직 이 방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대로 다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네. 여기는 지금 마늘 농사를 많이 지으시나 봐요. 지금 고추도 이렇게 많고 이 안에 있는 고추는 이제 집에서 쓰시나 봐요. 지금 햇빛에 자연빛으로 고추도 이렇게 말리고 있으시고요. 연탄광에 마늘이 엄청납니다. 뒤 안에도 이렇게 솥이 있어요. 이 상독대가 햇빛을 잘 받아서 아주 장도 맛있겠네요. 어머님은 몇 남매 두셨어요? 5남매요. 5남매.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보고 보존하시는 거죠? 네. 마을 자체를 어디 인터넷 보니까. 아니, 일부러 보존하기 이제 집이 보존하는 거 사는 거지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대부분 동네에서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돌담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 가지고. 아, 그냥 거기 갖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너무 그냥 네. 없앨 필요가 없지. 너무 이쁜데. 마을에 돌이 많으니까 돌담도 싸고. 아, 돌담도 더 싸우신 거예요? 부자 마을이네, 그죠? 돌담이 딱 부자 마을이래요? 아니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시면서 아유, 사시는 게. 집 새로 질려야 돈이 많이 드니까 못 짓지요. 아니, 지금 자체도 이 텐마루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데. 이게 집이 멀쩡해서. 그냥 그러니까요. 멀쩡한데 뭐하러. 부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식들이 농사 지으러 오지도 않을 거고. 뭐.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새로 지어봤자 또 내려와서 산대면 또 몰라도. 그렇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다. 그래서 돈 많이 들이가 짓지 돈도 없고. 예. 뭐, 엄청 튼튼해가지고. 저는 여기 라면 방에 들어가서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예? 라면 아시는 분 사람. 여기 왔었어요? 네. 예, 생각나죠? 신화에서 시군분 하죠. 네. 아주 나는 우와. 애기 튼튼해요. 여기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가시던데. 밤따라 뒤에 체험 갔대요. 아, 너무 좋다. 야, 이 마을에 돈이 많아서요. 이 돌담을 이렇게 다 그대로 보존하고 쌓았나 봐요. 이게 감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조금 있으면 발각해 익어가겠지요. 이쪽 집은 따님이 먼저
연휴가 이제 기니까 친정집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간다고 합니다. 능소화도 아직 저렇게 예쁘게 피어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앞에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집은 지금 누가 살고 계시는 건지 지금 그대로 있네요. 1년 내내 이 집은 태극기를 달아놓나 봅니다. 여기도 지금 마늘이 자루마다 가득 있습니다. 마당에는 이렇게 텃밭을 꾸며놓으셨고요. 호박넝쿨이 주렁줄 이렇게 줄기가 호박줄기가 이렇게 담장 너머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 집 화분이 유독이 많이 있네요. 와, 지금 호두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야, 요즘엔 호박넝쿨이 엄청 뻗어 나오는데요. 호박잎 다섯 점 먹으면 아주 맛있겠습니다. 이 집도 이게 단감인가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요. 볼수록 정겨운 돌담 한대미 마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